폴리그롯의 미래 연구, 코로나 바이러스를 1년 9개월 전 예견한 주세르누의 2020년 3월 예언. 저는 그동안 50여 개국에 체류하며 17개의 언어를 배웠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송파울루 인근의 발리누스에 거주했습니다. 주세르누 루스는 브라질의 남동부 미나스 제하이스에 거주하는 아주 유명한 예언가입니다. 주세르누는 9살 때부터 예지몽을 꾸게 되었고 그는 그의 예언을 공정을 받아 편지로 전달하는 것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그의 예지몽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9.11 테러, 마이클 잭슨의 사망, 동남아 쓰나미, 마드리드의 테러, 브라질에서의 항공기 사고, 일본 대지진, 사담 후세인의 체포를 예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2020년 1월 주세르누의 2월달 예언을 제작했습니다. 예, 지금부터 2월달 예언의 달성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이후 주세르누는 매우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튜브는 제작 후 제목과 미리 보기는 바꿔도 내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세르누의 첫 번째 예언은 한국에서 강풍으로 손실이 있고 감염이 확산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실제로 2월 16일 서해안에 강풍주의보가 발령되었고요. 코로나19 환자는 7,000명이 발생하고 사망자는 50명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와 실업률의 문제가 지속되고 남북한 간의 갈등으로 무기 생산과 실험이 지속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무디스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9%로 낮췄고 코로나19가 6월까지 지속된다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0.5%로 떨어진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 사태에도 백두산 행군에 5만 명을 동원하고 미사일과 같은 장사정포를 3연속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감염은 전국으로 번지고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사해본 결과 중국의 감염자는 6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3천 명에 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IMF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30년 만에 최저치인 5.6%로 낮춰 잡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카오와 홍콩, 대만은 강풍이 불고 감염으로 60명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조사해본 결과 170명 이상의 감염이 있었고 4명 이상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이 증진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2월 일본의 경제는 1.8% 감소했으나 그 감소율은 주변국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16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사망자는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폭우가 발생하여 산사태가 발생하며 수십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홍수로 학생 6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여 8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공습으로 6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세르누는 터키에서 눈사태로 39명이 사망한다는 예언을 했었는데요. 1월달 터키에서는 지진으로 38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눈사태로 33명이 사망할 확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터키에서는 실제로 두 차례의 눈사태로 3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세르누는 터키에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다는 예언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한 명이 사망하고 157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주세르누는 1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정인의 사퇴를 요구한다는 예언을 했었는데요. 이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 옥중서신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주세르누의 예언은 브라질에 관한 것이 많지만 40여 개국의 미래 뉴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빅데이터로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중동의 새 소식을 3만 4천 건 이상 분석합니다. 하지만 매달 30개국 이상의 미래 뉴스를 전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드디어 주세린우의 3월 예고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세린우는 일본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미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일본은 올림픽을 치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풍과 폭우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홍콩은 저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지금 홍콩 기온은 약간 으스스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만, 싱가포르, 중국에서는 코로나가 확산되고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대만과 싱가포르는 비교적 코로나를 잘 방어했었는데요. 최근 대만에서는 39명의 감염 사태,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무려 150명의 감염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도에서는 폭우가 내리고 기차 탈선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기차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만은 태풍 피해를 입는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실제로 12월에도 태풍이 발생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지진이 발생하고 사망과 부상이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요. 필리핀은 제한적으로 입국이 허용되는데요. 한국인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서천 인근에서 새로운 지진이 발생하고 사망과 부상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최근 시진핑은 우한을 방문하여 자신감을 내보이고도 있는데요. 인근에서 새로운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발생하고 자카르타에 폭우로 인한 파괴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2월에도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4월 말에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앞으로 두 달간 계속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폭우와 지진을 주의하는 예언이 있는데요. 한국인은 입국 시 격리되므로 여행을 자제하시고, 그리고 폭우와 지진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에서는 폭격이 발생하고 시위가 지속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이라크는 외교부가 정한 여행 금지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주세린 루스의 예언을 살펴보았는데요. 그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는 최악의 미래를 방지하고 최상의 미래를 맞이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세린 루스의 2020년 3월달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